목디스크 실수에도 무조건 마디마디! 안녕하세요.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천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 환자분은요, 조금 심각한 경우의 환자분이신데요.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연세가 70대시고, 그리고 증상이 있으셨던 게 이제 양쪽 손이 저리시고, 특히 이제 왼쪽 목줄기부터 해가지고, 왼쪽 팔 쪽으로 이 저리고, 통증이 되게 심한 환자분이셨어요. 그래서 환자분의 이제 증상을 앓은 그 병력을 자세히 들어보니까요,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이제 통증이 있으시고, 이 대학병원에 가보시니까 이건 수술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수술을 이제 권유를 받은 상황이셨는데요. 자, 왜 이렇게 증상이 심하시고 또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는지 한번 MRI 사진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게 환자분의 이제 목 MRI 사진이 되는 건데요. 환자분은 진짜로 좀 많이 심각한 편이었어요. 자, 대표적으로 뭐가 심각했냐면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내려오는 게 이게 그 목에서 내려오는 척수 신경입니다. 자, 이렇게 신경 기둥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, 자, 여기서 이제 건강한 신경을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옆에 보시면 이쪽이 이제 그 건강한 그 신경 줄기가 되는 건데요. 자, 건강한 신경 줄기는 이렇게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다 균일하게 내려와야 됩니다. 근데 신경 자체에 손상이 오거나 신경이 좀 이렇게 손상이 생기게 되면 그건 다시 되돌릴 수 없고, 손상이 된 부위는 이렇게 여기 우리 환자분 MRI 사진처럼, 자, 이런 식으로 하얗게 변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처음 MRI 사진을 봤을 때 이 환자분은 이미 신경에 좀 손상이 와가지고 회복이 되더라도 증상이 좀 남을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사실 이렇게 신경이 한번 손상이 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목 디스크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 신경 손상이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이제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그거는 뭐 뼈를 이제 골절에 맞추고 수술을 하면 다시 원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손상이 되면 그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신경에 손상이 오면 보통 저리거나 아픈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후유증이 또 남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 조금 시술을 제가 함에 있어서도 이거는 증상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린 상황이었고요. 그래도 환자분은 좀 시술에 대한 의지가 좀 강력하셨어요. 왜냐하면 이제 70대 초반으로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셔서 수술까지는 진짜 하고 싶지 않다, 이런 말씀을 저한테 또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 경추 3번 4번 쪽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증상이랑 비추어 봤을 때 경추 5번 6번도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, 제가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두 부위를 시행을 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제 경추 이게 3번이고 4번 뼈가 되고, 자, 이 뒤쪽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디스크가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분은 이제 양쪽 증상이 있는데 왼쪽이 훨씬 더 심하셨거든요. 그래서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고주파 수액 감압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늘이 들어와서 이제 치료를 하고, 자,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경추 5번 6번 쪽도 이렇게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하고 난 다음에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목 뒤로 해가지고 이 신경성형술 목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염증 있는 부위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신경의 염증에 가라앉혀주는 그 연고도 이제 뭐 연고 같은 거죠, 뿌려주면서 이렇게 치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은 환자분 증상은요, 예상보다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. 처음에 통증이 10점이라고 하면 한 8점 정도가 좋아지셨거든요. 사실 제가 환자분 시술할 때 이제 기대를 했던 거는 한 5점 정도 좋아지면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시는 겁니다,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, 그래도 예상외로 한 8점 정도로 많이 좋아지시고 환자분도 되게 만족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. 자, 이렇게 이 사진을 봤을 때 아마 이 MRI를 보시면 이제 보통 다 환자분들이 이제 권유를 받는 거는 시술이 아니라 이건 수술일 거예요. 왜냐하면 저렇게 신경에 손상이 가 있으면 이제 이거는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이제 저희가 다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만큼 이제 심각한 상태이신 건데, 어쨌든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기 이전에 그래도 내가 한번 시술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의지도 있으시고, 저도 그래도 좀 눌리고 있는 게 조금 풀리지 않을까, 이제 이런 좀 희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술을 진행을 했고 다행히 이제 회복이 잘된 케이스인데요.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,
이 환자분들 중에 좀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크시고, 그리고 이제 수술하기 이전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요, 오늘 보여드린 이런 케이스처럼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수술을 해야만 정답인 경우지만, 또 이런 경우에도 시술을 해가지고 회복이 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뭔가 문의사항이 있고 내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고 통증이 심한데 수술은 좀 당장은 하고 싶지 않다, 이런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만큼 상세히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한라인 전화번호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또는 저희 병원 전화로 문의 주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